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마가 이렇게 되죠.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의 세례를 전파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유년부 섬기고 있는 이재훈 전도사님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교 원고 시작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오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셨을 텐데, 오늘 이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애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겨울과 봄을 지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름의 관문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가 여름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길을 지나다 보면은 쉽게 알게 되죠. 더위에 지쳐서 막 땀을 흘리고, 그리고 자꾸 물을 찾게 되고, 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새도 없이 지나가는 시작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시작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우리가 처음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엄마와 아빠를 찾는 순간, 첫 걸음마를 떼던 그 시작은 부모님들께는 잊혀지지 않는 시작이었을 겁니다. 조금 자라서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갔을 때 운동장이나, 요새는 이제 강당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반을 찾아가는 또 아이들의 모습, 이것 또한 잊혀질 수 없는 처음 시작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은 큰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시험은 인생에 한 번밖에 또 다가오지 않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맞이하는 그 시험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시작으로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도 있죠. 자, 결혼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결혼이 정말 특별한 시작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고 커다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처음은 꽤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시작은 우리 혼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경험합니다. 나 홀로 처음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처음을 선물해준 수많은 이들의 다른 삶들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시작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마가란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등장을 했듯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우리가 조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나바와의 다툼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가운데선 바울의 미움을 받기도 했었지만, 바울의 말년에서는 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마가를 굉장히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만 아낌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와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오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마가는 왜 이 복음서를 남겼어야 했을까요? 맨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왜 남겼어야 했을까요? 자, 우리는 먼저 마가가 처했던 상황이 지금 우리가 현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스도인 상황들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증인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교회 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구원의 역사들을 모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으셨는지,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증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피부에 와닿는 생생한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도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재림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친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기 시작합니다. 열두 제자들이 각기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를 만나게 되면서 순교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정확히 어땠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유입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입된 성도들 가운데서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히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셨는지를 점점 성도들이 희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붓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들 네 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겁니다. 그중 마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68년경 정도에 쓰였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의 관점을, 그러니까 동일한 관점으로 쓰였다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공관복음서들 중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복음서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지금 성경을 펼치시지, 성경을 지금 드시지 않으셔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이 셋 중에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마가복음이 그 정답입니다. 아직도 믿기시지 않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직접 찾아보신다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것이 바로 우리 윤전부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했던 마가복음의 시작은 꽤나 비장하고 굉장히 명료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은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래 쓰였던 원어로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입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입문을 오늘 마가는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이제 이 당시에 복음서로 받아들였었던 이방인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큰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부터 다 함께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간단한 듯해 보이는데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죠.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그럼 무슨 좋은 소식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좋은 소식들,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가가 사용하는 복음은 원래 이 당시 살던, 마가가 생전에 살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 복음이 원래 사용되던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승전보를 알릴 때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등극을 해서 황제가 할 일들을 전파하는 일들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었습니다. 마가가 68년경 한창 거짓 교사들과 로마에서 자행되던 박해, 고통, 그리고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던 멸망의 그림자들까지, 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슴이 뛰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움직이던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파산하는 새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임수로 왜곡되어 버린 모든 이지러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영원부터 준비되었고,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였던 이 예언들, 이사야 선지자가 고대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대하였던 메시아의 오심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로와 작은 길들 모두가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죽 허리띠와 바위 속에 있는 숨겨진 꿀, 석청이라고 하는 꿀과 그다음 귀뚜라미들을 잡아먹으면서 살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사실 원어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진짜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죄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을 마주했던 이방인 성도들, 이 중에서는 이제 처음 마가복음이 적혔던 시대로부터 무려 2000여 년가량 지난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과연 이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의례 들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꽤 완벽해 보이는 전략 중 하나인 죄는 그동안 수많은 거짓말들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혀 놨습니다.
그 심지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이건 불가능한 거야. 너의 삶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너가 변화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라는 질문, 꽤나 중독성 있는 질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휘저어놓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우리 삶을 절망 가운데로 이끌던 사단의 계략이, 그리고 절망과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살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연하다고 하던 것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탈출구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속임수임이라고 폭로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이기셨다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공허함 속에서 헤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고단한 무게 때문에 어깨를 짓눌러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일은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2000년이 지금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승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의 세례는 어떻게 이 통치의 대로와 작은 길들이 바로잡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세례 요한은 동물의 피와 연기 나는 제사가 아니라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요단강의 물들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줄 때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하는 말들로 똑같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랑 똑같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정체성이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오히려 우리가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복한다고 함은 우리의 관점과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들로 우리의 이지러진 것들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우리의 눈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법과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법과 세상의 법이 온통 우리 마음속에 엉켜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회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수많은 이방인들과 율법의 정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한번 외워보세요라고 하면 거기를 진짜 막힘없이 줄줄줄 외워내는 그 유대인들의 삶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 보였을까요? 왜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죄를 자복하는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내 삶을 채워주시기를 구함으로써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세례 요한조차 본인의 사역이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악의 고백의 전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오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사역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길을 내고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 이어진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놓음을, 병이 들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들에게는 건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왕의 등극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상 속에 사단과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왕노릇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오늘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전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병과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낙망하고 지쳐있으며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로 오실 수 있는지 그 영원의 약속을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소원하십니까? 우리 마음 속에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포장하고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대관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악인과 죄악을 멸하시고 영원한 대관식에 오르셔서 성도인 우리들을 그 재림의 잔치에 부르시고 영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여기서 있는다면 그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서 길을 냈니?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완성이 돼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여름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반년과 쉴 틈 없이 달려오느라 이제 기대하고 있는 휴가도 이제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마가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매일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대관식을 위해서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여름 사역과 모든 것 위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